지금가요? 예. 174페이지. 자, 우리 지난번에 재산세.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날씨도 이제 봄 날씨고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이네요. 그리고 중개사 제도가 바뀝니다, 이제. 중개사 제도가 이제 금년에 공청회를 거쳐서 상대 평가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주택관리사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올해 좌우간 어떻게 하든 합격을 해야 됩니다. 상대평가가 되면 결국 자격증 따기 힘들잖아요. 등수 매기는 거니까. 공부하자고요. 오늘 올해 열심히 해서 한 번에 꼭 붙어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양도세 뭐 배웠어요? 과세 대상. 아, 자, 양도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 대상이 몇 개예요? 다섯 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과세 대상. 일명 뭐라 그랬어요? 부산항. 자, 일단은 프린트로 좀 정리하자고요. 책이랑 똑같은 거니까. 자, 오늘의 목표는 재산세라도 정리하고 5월달을 맞이해야 돼요. 이거 한 장짜리. 자, 그럼 일단은 과세 대상. 자,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괄호 한번 메꿔보세요. 거기 괄호 메꾸는 거 있잖아요. 프린트. 자, 겸용주택 있잖아요. 50% 이상은 전부주택으로 본다. 괄호가 뭐예요? 1, 9. 9자를 적어요. 이거 상가주택, 전부주택이잖아요. 1페이지. 자, 그다음 2번은 뭐예요? 1, 동, 주상복합 아파트. 답 적었어요? 이거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19예요. 두 번째는 한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집은 집으로 보잖아요. 상가는 상가로 보고. 단 상가주택은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할 것은 뭐다? 이 주택이잖아요. 항상 주택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죠. 주택분 재산세로. 그래서 주택은 토지 건물 구분 안 해요. 주택은 항상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딱 3번 밑줄 그어 있잖아요. 자, 그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토지. 자, 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토지야, 토지. 자, 토지분 재산세를 배웁니다. 그래서 토지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네요. 첫 번째는 분리과세.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별도 합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종합 합산. 이렇게 나눠야 돼요. 세 가지로. 그리고 분리는 다시 뭐와 뭘로 나눠요? 가장 낮은 저율 분리, 가장 높은 보다 고율 분리, 이렇게 나누네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다고요? 네. 저쪽은 매일 바빠. 뭐가 아침에 헉헉대면서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가끔가다 결석도 하고. 뭐가 내부적으로 안 좋은가 봐. 그걸 싸우지 말아요. 부부 절대 공부할 때는 부부 싸움 하면 안 돼. 공부하는 쪽이 양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분도 공부하는 쪽에 양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개념을 잡아야죠. 개념을, 저율은 어떤 땅이에요? 생산이나 공급 목적. 그래서 공급하면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 세금이 가장 싸요. 저율. 그 다음 고율은 어떤 땅이에요? 사치. 사치니까 특정인만 사용하죠. 사치. 이렇게. 자, 그 다음 별도업사는 어떤 땅이에요? 사업용 땅. 사업용 땅. 그 다음 종합합사는 어떤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 다 프린트에 적혀 있어요. 적을 필요 없어요. 프린트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 왔어요. 제가 저율 분리, 생산 공급. 프린트에 적혀 있죠? 자, 그 다음 고율 분리는 사치.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 별도는 무슨 목적? 사업 목적. 그리고 종합합사는 무슨 목적이다? 투기 목적. 이렇게. 적혀 있네. 프린트를 중심으로 공부하라고요. 오늘은 프린트 설명 듣고 책 보고. 그래서 책 보고 프린트 보고 프린트 보고 책 보고 정신 사나워요. 아니 저 이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빨리 가서 갖고 와 가서. 갖고 와요. 자, 합산이 두 개가 들었잖아요. 이거 뭔 뜻이에요? 여기 대전광역시는 재산세 주인이 누구예요? 대전광역시는 구청장, 시군 구세잖아요. 재산세는 여기는 무슨 구예요? 서구청장이 재산세 주인이에요. 재산세는 시군구 구청장, 구청장이 주인이라고요. 그럼 서구청 안에 사업용 토지가 여러 개 있으면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 다음 나대지 등이 많이 있으면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그래서 합산하니까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래요? 인세. 인세가 뭐예요? 소유자별로 합산. 그래서 재산세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개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합산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 분리는 따로따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물세. 물세가 뭐예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매기는 거. 그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인세예요? 물세예요?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주택별로 따로따로 매겨요. 그래서 합산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산세에서 나머지는 다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매긴다고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을 외우면 이거 절대 못 풀어요.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율은 땅이 몇 개 있을까요? 저율로 가는 거는 다섯 개. 고율로 가는 거는 사치 두 개죠. 그 다음 별도로 가는 거는 세 개. 나머지는 전부 뭐다? 종합합산이라고요. 나대지 같은 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0개를 가야 돼. 10개. 그래서 10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종합합산이다. 그럼 같은 재산 가액일 때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고율이 가장 많이 나와요. 높은 세율이니까. 그 다음 투기 목적, 나대지 같은 거, 종합. 그 다음 별도.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뭐다? 저율. 낮은 세율이니까. 세금 크기가. 자, 그러면 이제 저율로 이제 다섯 개로 들어가요. 다섯 개, 두 개, 세 개를 할 줄 알아. 나머지는 다 종합이라고요. 이렇게. 자, 저율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저율은 개인 소유 농지입니다. 농지. 프린트 봐요. 농지. 자, 저율 분리과세. 1번 개인 소유 농지. 그럼 재산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예요? 재산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냐고요? 세 가지. 없는 거는 적어야 돼요. 전, 답, 과수원.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 그래요.
그럼 농지는 저율로 가기 위해서는 농사 지어야죠. 첫 번째 뭐다? 실지.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됩니다. 농사 지어야 돼요. 영농에 사용할 것. 그래서 적혀 있죠. 실지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는 저율불이다. 그럼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어디로 갈까요? 투기 목적이잖아요. 농사 안 지으면 종합으로 가요. 그럼 종합에 찍혀 있잖아요. 종합에. 2번에 찍혀 있죠? 이거 잘 나누세요. 자, 그 다음 지역을 따져. 농사는 아무 데서나 막 지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 지어야 될까요? 군,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야 돼요. 그럼 전부 저율불리합니다. 그러나 뭐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시에서 지었을 때. 이게 도시지역이죠? 그러니까 농사는 어디에서 지어야 된다? 군읍면.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야 돼요. 그러나 어디에서 지었을 때는 조심하자. 도시지역 안에서. 이 도시지역은 공법상 도시지역을 얘기하네요. 공법상 도시지역은 몇 군데예요? 네 군데 주상공록. 대답을 하나도 안 해. 대전의 특징은 내가 알아. 내가 이해해요. 가만히 있어.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럼 농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적정지역은 몇 군데다? 세 군데. 군에서 농사를 지어라. 밖에서 지어라.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개녹에서 지어라. 프린트 그렇게 찍혀있죠? 찍혀있잖아요. 자, 그럼 이외의 지역에서 지으면 개녹이 아닌 이외의 지역은 투기 목적이에요.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항상 도시지역 이렇게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지역을 따져야 됩니다. 농지는. 자, 그 다음 이제 개인 소유 농지는 이렇게 끝났고 법인이나 단체. 법인이나 단체도 농지를 소유했을 때는 법인 단체는 투기 목적이에요. 원칙이 뭐다? 종합합산. 투기 목적. 그러나 법인 단체도 투기 목적이 아닌 거는 어디로 가나요? 분리과세 주겠죠? 자, 기본서 잠깐 보자고요. 이제 기본서. 기본서 잠깐 봐요. 176페이지. 자, 밑에 2번. 밑에 2번. 위에 박스는 설명한 거예요. 지금 위에 박스 군에서 지어라.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라. 도시지역 안에서 지을 때는 개녹에서 지어라. 분리로 가는 거예요. 꼭대기 똑같이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자, 그 다음 2번 법인단체. 설명했던 거 다시 설명 안 할게요. 또 헷갈려. 여기 이거 설명해 놓고 책 보고 또 꼭대기 설명하니까 또 새로운 거야. 안 할게요. 한 번만 딱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법인단체. 원칙이 뭐다? 밑에 종합합산. 그러나 예외는 분리로 가는 게 있죠. 자, 1번 책 보라 그랬어. 책. 왜 또 프린트 보고 반대로 공부하고 있어 지금. 책 볼 때는 같이 책 보고 프린트 볼 때는 같이 프린트 보고 반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자, 밑에 예외 분리. 자, 1번 딱 밑줄 그어있죠. 다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업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에 밑줄 긋고 한국농어촌공사. 자, 농어촌공사가 무슨 목적이에요? 농가 공급용. 농가 공급용 투기 목적이 아니죠. 농업 목적이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자, 사회복지사업자 밑줄 긋고 무슨 용도예요?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 자가소비잖아. 투기하고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뭐다? 매립간척. 법인이 매립간척한 농지는 농사 목적으로 봐요.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았네 농지 농사 목적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다섯 개는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분리로 가는 거요. 그래서 약자가 뭐야? 농, 한, 사, 매, 종. 그래서 프린트에 그렇게 약자로 나와 있잖아요. 프린트에 농, 한, 사, 매,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책을 후딱 봐야죠, 이제. 책을 후딱 봐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뭘로 갑니까? 목장용지로 들어가네요. 왜 목장용지는 따로 구분이에요? 꼼수불이잖아. 세금이 싸니까 목장. 목장은 우유 생산하죠? 고기도 생산하고. 그래서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목장용지 프린트 봤나요? 그럼 목장용지는 농지와 다른 점이 뭐다? 기준면적이 있어요. 기준면적이 있다고요. 목장용지는. 그래서 프린트 기준면적까지만 분리해요. 그럼 목장은 어디에서 해야 돼? 군? 도시지역에 있을 때는 어디 해야 돼? 캐녹 똑같죠? 농지랑 똑같아요. 지역이 농지랑 똑같다고요. 기준면적만 있다. 목장용지는 농지랑 똑같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임야. 자, 여기 보세요. 임야. 임야는 원칙이 뭐야? 임야는 원칙이 투기 목적이야. 종합. 그러나 종합으로 가되 임야도 투기 목적이 아닌 거. 어떤 목적? 산림 보호 목적. 산림 보호 육성 목적은 뭐다? 투기하고 관련이 없죠? 분리로 가는 거다. 어떤 임야? 종중. 종중. 종중은 무조건 분리다.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에 있는 임야. 왜 제한을 하나요? 법에서. 산림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공원자연 환경지구. 환경, 환경의 밑줄고. 그럼 이거는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환경보호 목적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임야들은 투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산림보호 육성하기 위한 임야이므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분리로 결정되잖아. 세 가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도 알아야죠. 세율은 몇 프로예요? 가장 낮은 세율 0.07%예요. 세율도 알아야 돼요. 가장 낮은 0.07%라고요. 세 가지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뭘로 들어갑니까? 공장용지. 제품을 생산하죠? 공장용지는 잘 봐야 돼요, 이거. 자, 이렇게 부속 토지가 넓어. 근데 공장용지가 이렇게 건축물은 소형이잖아요. 꼼수불이니까. 그래서 업종별로 뭐가 있다? 기준면적이 있죠? 기준면적이 있어.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는 어디로 갈까요? 분리. 그리고 특징이 별도로도 가요. 그리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는 무조건 무슨 합산이에요? 종합합산. 그래서 이 공장용지의 특징은 분리, 별도, 종합 모두 해당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지역을 따지네. 자, 지역을 따지죠. 이 분리로 갈 때는 어디에서 공장을 해야 돼? 군. 군지역. 군지역에서 공장하면 기준면적까지는 분리고 초과는 종합으로 가요. 군읍면. 그러나 주의하자. 시지역에서. 시지역에서 공장을 할 때는 시지역은 어디에서 공장을 해야 되나요? 산업단지. 그래야 공장이잖아.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 해야죠. 공장이죠, 여기가.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는 분리고 초과는 종합이네요. 그러나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할 때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으로 가요. 이렇게 분리, 별도, 종합 다 해당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네. 공장용지 기준면적이네. 군지역에서 군은 다 공장용지예요. 그러나 시지역에서는 어디?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별도는 어디로 가는 거야? 별도는 이거 이외의 지역 어디서 공장하는 거야? 주상록. 이거는 영세공장들이에요.
산업단지로 입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상록에서 공장을 하는 거는 사업하는 걸로 본다고요. 별도로 가는 경우가 있어. 이외의 지역이 어디다? 주상록. 저래도 별도의 3번에 나왔네. 공장용지 시 주상록에 별도의 3번에 나와 있죠? 이거는 영세공장들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를 못 하니까 주거지역에서 공장을 하는 거는 사업하는 걸로 봐요. 사업하는 걸로 봐서 기준 면적이라는 별도 합산이다. 찾았어요? 그대로 설명한 거를 프린트로 그대로 옮겨놨잖아요, 지금? 그대로 옮겨놨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신나게 수업하나요? 막 밝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밝아? 나만 승질 내는 거야? 네. 참 미치겠어. 내가 승질 내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요. 꼭 반대로만 얘기하니까 승질 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언니가 돼가지고 승질 낸다 그래? 공장 용지 끝났네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면 절대 못 풀어요. 잘 생각해봐. 공장은 군에 있어야 돼. 군읍면에. 그럼 모든 게 공장 땅이에요. 그다음 기준 면적까지는 싸고 초과는 투기 목적 종합이고 그다음 CCC에 있을 때는 공장이 상식이 어디 있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이잖아 다. 그러나 이런 주거지역 등에 공장이 있을 때는 뭐다? 오염배출하잖아. 그럼 종합으로 가면 안 되죠? 영세공장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걸로 봐서 별도합산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뭐다? 주택산업 공급목적 토지. 이번에는 주택산업 타이틀이 뭐다? 투기목적이 아니라 뭐다? 공급목적.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수없이 많아. 공급목적이니까 분리로 가잖아요. 그럼 어떤 땅이 있다? 염전.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안 까먹는 거. 이거 까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염전은 공급목적이에요. 소금을 생산해서 공급하잖아요. 이거 염전은 안 까먹죠 이거. 소금. 분리라고요. 생산했잖아요. 소금을. 소금을 생산해서 어디를 통해서 공급하나요? 터미널. 터미널을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딱 두 개 나와 있죠? 나와 있네 거기. 염전 터미널. 소금 생산 목적이잖아. 생산을 해서 어디를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해요? 터미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소금 보면은 뭐 기억해야 돼? 염전. 기억하잖아요. 집에서 소금 털 때 멍청 합산해서 털어. 이렇게 분리하면서 털어. 분리하면서 가장 잘하는 거 생산 분리. 그리고 40 이상 되면은 절대로 짠 거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매운 거 몸에 누적돼 가지고 완전히 그 성인병의 원조랍니다. 짠 거 매운 거 조심하시래요. 알고 계시죠? 그죠? 너무 짠 거 먹지 말고 매운 거 싱거운 거 위주로 들어야 된다고요. 40대 이상은. 자, 이렇게 해서 뭐 끝났어요? 저율분리 5개. 그럼 이해는 몇 프로짜리예요? 공장용지 공급 목적은 몇 프로? 0.2. 0.2%예요. 이쪽은 007이에요. 세율이 다르다고요. 이거는 자연 그대로 대부분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이쪽은 자연을 훼손하거나 오염을 배출하죠. 같은 분리지만 세율이 좀 높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분리 끝났고. 자, 그 다음 2번은 고율 분리. 아까 다 설명했죠? 사치. 사치 목적은 거기 프린트에 몇 개 있어요? 두 개. 골프장용 토지. 고급락정용 토지. 사치. 이거는 지역을 안 따져. 그래서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다? 4%. 사치는 무조건 매년 4%예요.
그럼 가장 높은 세율은 4%, 가장 낮은 세율은 뭐다? 0.07.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있다.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별도 합산. 합산하잖아. 별도. 별도 합산은 무슨 목적이에요? 사업 목적. 상가, 사무실 이런 거. 우리 주택을 무슨 건물이라 그래요? 주택을 다섯 글자로 무슨 건물이라 그래요? 아, 주거용 건물이 주택 아니에요. 뭘 생각하는 건 척해. 갑자기 배가 아프네. 주니까 주거용 건물. 그럼 학원 건물을 뭐라 그래요? 일반 건물. 학원 건물은 일반 건물. 구체적으로 상업용 건물, 사업용 건물 이런 거를 얘기하죠. 자, 나왔다.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잖아. 사업용 건물이에요. 그럼 이에도 어디까지만? 기준 면적까지만.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라고요. 왜 사업용 이 별도 합산을 만들었어요? 왜 별도 합산을 만들었을까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별도로 띄어서 합산한다. 종합보다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 부리니까 법에서는 꼼수를 못 부리게 기준 면적 이내만 별도입니다. 그럼 기준 면적 초과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종합으로 가겠죠? 자건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별도 합산이네요. 그럼 별도 합산은 어떻게 했다? 땅 위에 이렇게 사업용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어디로 간다고요? 별도 합산.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네. 그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무조건 무슨 합산이다? 투기 목적. 종합 합산. 이게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차고용 토지 이런 거. 이거는 뭐냐면 칠판 봐요. 2번은 땅 위에 건물이 없네요. 땅 위에 건물이 없죠? 그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나대지. 그럼 나대지는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가죠. 나대지는 종합이잖아요. 투기 목적. 근데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라 뭐다?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예요. 이용하는 토지이므로 뭘로 봐주겠다? 별도로 보는 거예요. 사업에 이용하니까.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나? 차고용 토지.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운동장에서 딱 줄 서 갖고 쉬고 있죠. 그 땅은 사업하는 땅이에요. 인허가를 받아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주기장 및 옥외 작업장용 토지도 사업용 땅으로 본다고요. 건물은 없지만 주기장이 뭐예요? 주기장. 건설 기계를 뭐다? 머무르게 하는 장소예요. 이 일 열심히 하다가 뭐다? 한 곳에 이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장에. 주기장. 기계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포크레인이다. 포크레인을 열심히 일하다가 회사에서는 일정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죠. 사업하는 땅으로 보는 거예요. 건설기계가 서 있는 장소예요. 이런 거는 건물은 없지만 별도로 본다. 사업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땅이죠. 그럼 운전학원에 가면 땅 위에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그 땅은 뭐다?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는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땅. 건물은 없지만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스키장이 있어. 스키장이 있다. 또는 골프장이 있어. 일반 골프장.
골프장 옆에는 이 뭘로 둘러싸여 있어? 임야로 둘러싸여 있죠? 임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이 임야는 사업을 도와주는 거죠? 골프장 옆에 임야. 그 임야는 사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별도 합산. 그래서 일반 골프장 옆에서 수많은 임야가 있잖아요. 자연 그대로 원형. 그래서 원형이 나오면 분리라 그러면 안 돼요. 별도 합산. 그래서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걸로 본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별도 세 개 끝났네. 그럼 지금 몇 개 끝났어요? 저율 다섯 개, 고율 두 개, 별도 세 개 끝났네요. 그럼 이 세 개에서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뭐예요?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목장용지, 공장용지, 별도 합산은 기준 면적이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 뭐라 그런다? 종합 합산. 자, 종합으로 설명 다 했네. 1번. 공장용지, 목장용지, 영업용 건축물은 기준 면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밑줄 그은 거 초과, 초과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 합산. 자, 2번도 아까 다 설명했죠?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투기 목적이에요. 법인 단체도 투기 목적이다. 뭐 빼고 농한 사매종 빼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나왔다. 도시 지역 안. 자, 칠판 봐요. 도시 지역 안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예요? 농지와 목장 용지에서만 쓰는 거예요. 도시 지역 안은 농지와 목장 용지에서만 쓴다고요. 그럼 종합으로 갈 때는 이외의 지역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개녹은 분리로 가지만. 그렇게 나왔네. 도시지역 안, 주상공, 농지, 목장용지. 종합으로 간다고요. 투기 목적이잖아요. 아, 도시지역 안 하면 딱 두 가지. 개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상공은 땅값 상승이 있다고요. 항상 도시지역 안은 개녹이다 아니다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 자, 그 다음 4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좀 이따 하고. 자, 그 다음 5번 무허가. 무허가 불법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물을 인정 안 합니다.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이라고요. 나대지도 종합합산. 그래서 4번 별 하나 딱 붙이셨나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땅 위에 건물이 없네. 땅 위에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죠. 나대지니까 투기 목적 종합합산으로 가네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영업용 건물을 신축합니다.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면 이 땅은 사업용 땅이 되죠. 사업용 땅이 되면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종합으로 가네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땅값 대비 건물 가격을 따집니다. 땅값 대비 이 건물은 몇 프로 이상짜리를 신축해야 돼요? 2% 이상. 그러면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고 여기는 종합으로 가고 2% 이상짜리를 지어야 돼요. 근데 허름하게 지어. 미달. 미만 개념이죠? 포인트는 미달이야. 그렇더라도 이거 바닥 면적이네. 바닥 면적까지는 뭘로 간다? 별도 합산. 그 옆에 제외죠? 제외는 역시 나대지로 봐서 무슨 합산이다? 종합합산. 이렇게 바닥면적은 별도 합산이에요. 바닥면적을 제외한 게 뭐다? 종합합산. 그럼 괄호 메꿔보라고 해요. 설명 금방 했잖아요. 자, 괄호 앞에가 몇 프로? 2% 미달. 그 다음 옆에 괄호는 바닥면적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포함하면 안 된다고요. 제외.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분리, 별도, 종합. 끝났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이제 배웠으니까. 잘은 안 되지만 배웠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188쪽 기본서. 188쪽
자, 박스 문제 한번 풀어봐요. 풀어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풀어보고. 우리 다 풀어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188쪽. 자, 주목하세요.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를 먼저 봐야 돼? 지목. 지목. 그리고 기준 면적이 있는 토지인가 아닌가. 기준 면적 여부를 따지고 적정 지역을 따지는 토지는 적정 지역 여부를 이렇게 따져야 돼. 먼저 지목을 봐야죠. 자, 1번 지목이 뭐다? 임야. 종종. 무조건 종종은 뭐다? 분리.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 다음 2번은 뭐다? 터미널용 토지. 염전과 같이 가죠? 그냥 어디로 가? 분리. 공급 목적이잖아요. 자, 3번은 뭐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지역을 따지죠? 어디야 지역이 이거 이거? 지역이 어디 있어 이거? 공장용지는 군, 읍면은 다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준 면적도 따지죠? 기준 면적 범위 아니니까 어디로 가? 분리고 하세요. 별도 틀렸네. 별도는 어떨 때만 가? 시지역. 시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이 별도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이거? 허가등을 받아야 무허가죠? 무허가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자, 그 다음 5번 2% 미달. 2% 미달. 바닥 면적을 물어봐요? 제외를 물어봐. 어디가 제외가 있어? 바닥 면적을 물어보지. 그러니까 별도 합산 맞죠? 이거 이거잖아. 이거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제외가 종합 합산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89. 납세 의무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이제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네요. 납세의무자는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납세의무자는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거예요. 점수 주려고. 납세의무자. 자, 프린트로 딱 봐요. 프린트 뒷면에 나왔네. 그럼 책에 있는 거를 요약했네. 납세의무자 1번부터 몇 번까지? 10번.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된 거요. 자, 납세의무자 재산세.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재산세 아니에요. 재산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죠? 재산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럼 1년에 한 번 내잖아요. 1년에 한 번.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죠? 항상 기준은 뭐다? 6월 1일 현재. 누가 내는 겁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사실상 공부상 하면 안 돼요. 6월 2일 실질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낸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라고 찍혀있죠. 찍혀있잖아요. 이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뭐다? 잔금 기준이에요.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등기 기준이고, 잔금을 주고받으면 잔금 준 쪽은 사실상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6월 1일 하루만 소유하더라도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자, 매매가 일어났다. 잔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에. 이 기간에 매매가 일어나면 1년치 누가 내는 거예요? 매수자가 낸다고요. 6월 1일까지 잔금을 주고받으면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왜 매수자가 내? 6월 1일 주인이니까. 그 다음 6월 2일부터는 누가 내는 거예요?
6월 2일부터는 매 도자가 내는 거라고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거, 중요한 거는 꼭 반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분 이런 거 안 해요. 5월 28일 날 팔면 1년치 누가 내? 매수자. 6월 1일 주인이니까. 6월 3일 날 팔면은 1년치 누가 내? 매도자.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 거요. 자, 괄호 메꿔봐요. 1번, 2번 괄호 메꿔보시라고요. 과세 기준일까지 몇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매매 잔금 끝났다는 거요. 괄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괄호 뭐라고 적어요? 이거 적으면 되잖아요. 매수자 이렇게. 매수자 이렇게. 됐어요? 아 참, 뭐 땀시 고민하는 거. 6월 1일까지 팔면은 6월 1일 주인 누구예요? 매수자가 주인이죠. 주인이 되는 거예요. 6월 1일. 왜 꼭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바뀌어요? 아니 참 희한하네. 아니 5월 28일 날 팔죠.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6월 1일. 누구 매수자가 주인 아니에요? 아니 5월 28일 날 잔금을 주고받으면 누가 주인이야? 매수자 거잖아. 6월 1일 매수자잖아. 매도자는 팔고 갔잖아요. 왜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팔고 간 사람을 보고. 그래요. 6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주인이에요. 아,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받아요. 6월 1일 날. 누구 거예요? 매수자 거지. 매수자 거. 제가 언제 아파트에 입주하나요? 입주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입주가 두 달 줘요. 두 달. 5월 6월 두 달간 입주해요. 입주. 입주라고. 5월 달부터 다음 달부터 입주라고요. 그럼 저는 언제 입주할까요? 6월 달에 입주하죠. 왜? 재산세 안 내려고. 5월 달에 입주하면 매수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6월 2일부터 입주하면 건설회사가 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네요 이거 지금.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지금.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야 한다면 1일까지는 일수 찍으러 가자. 이게 수자가 되는 거야. 수자가 옆에 도망가자. 도자. 자 됐고. 자 그 다음 3번. 지워버려. 그 다음 공유재산. 자 공유재산은 누가 내는 거예요? 공유. 공동소유재산은 지분만큼. 지분만큼 누가 낸다고요? 지분 권자. 큰자 하면 안 돼요. 지분 권자가 되는 거예요. 권자가. 큰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괄호.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뭐다? 균등한 걸로 본다. 분할 등기가 안 됐다는 거죠? 좌우간 공유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답은 뭐다? 지분 권자. 큰자 하면 안 돼요. 권자. 자, 그 다음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4번, 5번밖에 없어요. 4번, 5번은 공부상 소유자. 나머지는 공부상 소유자를 안 쓴다고요. 자, 4번.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는 원래 똑같죠. 원래 똑같잖아요. 원래 또 그러나 다를 수도 있어요. 진짜 주인은 갑이고 공부상 소유자는 을. 이렇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왜 달라요? 소유권 변동, 권리 변동, 매매 등이 일어나는. 그래서 등기가 안 됐습니다. 잔금은 끝났는데
잔금은 끝나는데 등기가 안 됐다고요. 그럼 진짜 주인은 갑이죠? 진짜 주인은 갑이잖아요. 그럼 매도자는 을이에요. 공부상 소유자예요. 잔금이 끝났는데 뭐다?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럼 정부는 고지서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을에게. 갑을 모르니까. 아, 잔금 끝난 거는 지네들 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신고하라. 누구를? 갑을. 그러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갑. 근데 대부분 신고 안 하죠. 안 하면 매도자인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그래서 신고를 아니할 때는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 그래도 공부상 소유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정부는 진짜 주인을 모른다고요. 등기를 안 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다? 종중. 자, 칠판 봐요. 5번은 뭔 뜻이에요? 5번은 명의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개인 명의. 근데 사실상은 누구 재산이에요? 종중 재산입니다. 개인 명의로 된 거예요. 그럼 종중이라고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 개인 명의자 앞에 날라오죠? 이 개인을 뭐라 그래요? 공부상 소유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개인 앞에 날아간다고요. 만약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에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뭐다? 상속.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상속은 원래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갈까요? 누구에게 날아가?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에게 날아가죠. 근데 거기 뭐라고 찍혀 있어요?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및 신고도 안 됐죠?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속 재산 분할이 안 끝난 거예요. 분할 중에 있기 때문에 신고 못 하죠? 등기 못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주된. 그래서 이 지문은 공부상 소유자면 안 돼요. 상속 재산 분할 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등기도 안 되고 당연히 신고도 못 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주된 상속자가 누구예요?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고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날아갈까요? 연장자. 이렇게.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된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2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연장자. 줄여서 주된 상속자가 되네요. 이 대전고시의 특징은요. 주야간의 성격이 달라. 이 주간은 조용해. 정막에 쌓여있고 야간은 활발해. 그 다르더라고요. 주야간이. 야간은 막 활발해. 선생이랑 대화도 잘하고. 그러니까 주간은 공부만 하려고 조용해. 다 특징이 있어요. 다 특징이 있다고요. 주야가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시끄러운데 그걸 좋아하면 야간 오면 되고 조용한데 공부하면 주간에 공부하면 되고 조용해. 자, 선생은 조용한 걸 좋아해요. 알아들었어요? 조용한 거. 아, 조용한 걸 좋지. 얼마나 좋아.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이제 7번 귀속 불분명. 갈고 닦은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과로. 과로 뭐예요? 사용자. 사용자라고요. 과로가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 귀속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 과로가 사용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 불분명. 칠판 봐요. 어떨 때예요?
어떤 경우? 소송 중에 있다. 소송 중. 또 이 재산의 소유자가 행불. 이럴 때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소송 중에 있거나 행불, 행방불명이 되죠. 그럴 때는 사용자. 귀속 분명하지 않을 때도 사용자. 이렇게 뒤에 지문을 갖고 출제해요. 소송 중, 행불, 재산세 걷기 힘들죠?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라고요. 자, 그 다음 8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좌우간 오늘은 재산세라도 좀 한 장으로 정리하고 집에 가요. 한 장이라도 좀 정리하라고요.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돼. 좌우간 취득세는 좀 힘들잖아. 범위가 넓어. 그럼 재산세는 한 장이니까 좀 가벼워요. 어차피 2주에 지나면 또 까먹을 거.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매수계약자. 뭔 뜻이에요? 국가 등. 항상. 그 다음 연부. 연부로 취득했네요. 갑돌이가 연부로 취득했어요. 그리고 뭐를 부여받았어? 무상사용권.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법상 납세의 무적. 갑돌이를 뭐라 그래요? 매수계약자가 낸다. 이렇게. 자, 500억짜리 부동산이네. 연부 거래했죠? 연부. 이 연이 뭐예요? 연. 어떤 연? 2년. 연. 어떤 연? 2년. 연나면 2년이야.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연보라 그래. 나 요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연. 어떤 연? 2년. 계약서를 5년 썼네. 그럼 연부죠? 연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 그래서 갑돌이는 몇 년 기다려야 소유권을 얻어요? 5년. 5년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럼 몇 번 주는 거예요? 5번. 한 번에 얼마씩 줍니까? 100억씩. 연마다 100억씩 주는 거예요. 100억. 100억씩 주네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네 번 주고 한 번 남았네. 잔금 안 끝났죠?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국가 거. 그러나 매수계약자가 갑돌이가 이 시점에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네요. 그럼 이 뜻은 뭐다? 무상사용하라고. 이 무상사용하라고 부동산을. 그럼 이득은 갑돌이가 챙기죠? 그러니까 이 무상사용으로 받으면 매수계약자예요. 매수계약자.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 그러나 연부를 뭐라고도 해. 연부를 뭐라고도 해. 연부가 없으면 선수금을 찾아야 돼요. 항상 국가 등 연부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매수계약자예요.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가 되고. 그럼 연부를 뭐라 그래요? 선수금, 미리 받은 돈, 잔금 청산 전에 400억 미리 받았죠? 연부를 선수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 400억 미리 받았잖아, 국가가. 자, 그래서 8번은 괄호가 뭐예요? 8번은 괄호가 무상. 발음 똑바로 하세요. 무상. 근데 사용료를 줄 수도 있죠. 약정에서 유상. 그럴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유상. 유상은 사용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무상일 때만 있다. 있다 없다를 정리 잘해야 돼요. 유상일 때는 없다. 무상일 때만 있다. 있다 없다를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무상 이렇게.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은 괄호가 뭘까요? 신탁, 법에 의한 신탁은. 자, 여기 보세요. 갑, 을, 신탁법이죠? 신탁법에서 무슨 등기가 된 거야? 신탁등기. 을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을을 세 글자로 맡겼잖아. 수, 탁자.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갑을 세 글자로 위탁자, 위탁자. 위탁자 세법은 실질 소유자죠? 실질 소유자잖아. 얘는 형식적인 소유자예요.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수탁자.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수탁자. 수탁자. 왜 실질 소유자에게 납세무가 없어요? 맡겼죠? 맡겨놓고 이민 가버려요. 맡겨놓고 이민 간다고요. 그럼 여기가 중구라 그랬어요? 여기 있어. 하도 구가 많으니까 서구청장은 쫓아다닐 수 없죠? 재산세 걷기가 힘들잖아, 이민 가면은. 그래서 딱 보니까 신탁했네. 바로 일로 고지서가 날아가요. 재산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아, 이민 가면은 쫓아다니면서 돈 내라 전화로, 전화값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탁자 하면 틀려. 수탁자. 자, 다음 10번. 자, 채비지 보리지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자. 그래서 10번은 뭐에 속지 말자. 10번은 뭐에 속지 말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들어가죠. 자, 217페이지 펴요. 217페이지. 자, 06번 한번 풀어보세요. 217페이지 06번. 6번 문제. 설명 들었으니까. 자, 1번 상속 둘 다 안 됐죠.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줄여서 이거 주된 상속자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신탁법은 누구에게 날아간다? 수탁자, 위탁자. 벌써 답이 2번. 자, 3번 국가 선수금. 선수금이 뭐다? 연부 엔드 무상. 그럼 누가 납세무자다?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를 뭐라 그래요?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예요. 이상하다. 매수계약자가 없네. 이해가 매수계약자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아니 매수계약자가 없어요. 이거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예요. 저건 글씨만 다르면 방황해. 자, 그 다음 4번은 어떤 땅이에요? 채비지. 그럼 채비지는 누가? 사업시행자. 하나 옆에 또 적어. 채비지 또는 뭐다? 보류지. 보류지.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매매 등의 소유로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하여. 그러면 누구에게? 공부상. 답은 몇 번? 2번. 자, 5번 한번 풀어보죠. 꼭대기 5번 한 방에 물어보는 거. 잔금이 언제 끝났어? 5월 24일. 그럼 여기 봐. 잔금이 5월 24일을 끝나면 6월 1일 주인이죠? 1년치 누가 낸 거야? 매수자. 그래서 재산세 매수자. 그리고 종부세가 관련되면 종부세도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매수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지? 답이 3번. 그래서 1차적으로 재산세. 일정과 이익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도 내야죠? 매수자가 을이에요. 이런 이거 어떤 준마가 뭐라 그래? 을 옆에 양도가 있으니까 을이 양도자가 아니냐, 그것도 우기더라고요. 을이 매수자라고요. 우기지 말아요. 옆에 양도가 붙었다고. 이거 양도자가 아니에요. 을이. 맑게 잘 읽어봐야 돼요. 자, 쉬었다 할까요? 아주 조용해서 좋아요. 엄숙하게. 학원 너무 시끄러워도 안 좋아. 공부 분위기가 딱 잡혔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